인천 옹진군 앞바다를 보석처럼 수놓은 섬 소야도. 그곳에 인생을 낚는 유쾌한 부자가 있습니다. 우초 한 마리 잡았다. 대농이다 대농. 어이씨 좋다. 그들이 떴다 하면 대왕낙지부터 엄청 크다 엄청 커. 붕장어도 꼼짝 마. 아 이놈들 말썽 부리고 나 벌써 못생긴 여자랑 또 데려다 살았지 그래.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 더 즐거운 두 남자의 소야도 살이. 와 여기 있다 잡았다 예지. 야 잡곤 했는데. 와 이거야. 그 짭조름한 바다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푸른 소나무 숲이 울창한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정면의 외딴 섬. 인천항에서 배로 40분 거리인 서야도입니다. 2년 전만 해도 인천항에서 유일하게 여객선이 다니지 않았던 작은 섬인데요. 하지만 그만큼 때묻지 않은 자연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빠지면 연결되는 세 개의 부속섬은 갯바위 낚시의 명당이죠. 하루 두 차례 물 빠진 갯벌로 매일 출근 도장을 찍는 남자 김종균 씨. 아버지 찾으라고 아버지. 우리 아버지 어디 있대? 아버지? 네. 아버지 낚시해 낚시해. 많이 했더니 집에서 울리더라고. 많이 잡아보겠습니다. 네, 고생하세요. 네. 종균 씨는 4년 전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아버지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고향인 소야도는 드넓은 청정갯벌을 품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숨은 낙지인데 이게 지금 낙지거든요. 이렇게 들어간 대로 하면 여기서 물이 이렇게 뭡니까? 저 시기 조그만 게 뭐네 저기 밖에 너머로 배우는 거야. 어린 시절 뛰놀던 갯벌이 생업의 무대가 된 종균 씨. 다 비슷해 보이는 구멍에서 낙지가 숨어있는 구멍을 찾고 또 파내려면 나름의 요령이 필요한데요. 아버지의 어깨 너머로 배운 솜씨가 꽤나 쓸만합니다. 딱 좋네. 이게 조그마해서 안잇거리 아주 딱이네. 소주를 꼴꼴 그랬나? 봄에는 이제 낙지가 크고요. 산란을 앞두고 있어서 지금은 이제 산란하고 이제 들어오는 친구들이라 잘죠. 조금 더 있으면 이제 가을 찬바람 아주 추울 때 그때 또 낙지가 커지고. 오늘처럼 더운 날씨엔 낙지가 뻘쏙 깊이 들어가 버려 작업이 더 힘든데요. 이번엔 손에 착 감기는 낙지 손맛이 제법 묵직합니다. 뭐한 거니? 이 정도 사이즈는 돼야 그래도 상품도 있고 먹을 게 있죠. 그죠? 작업의 고단함을 단번에 날려준 대물낙지. 문어 뺨칩니다. 오늘은 육지에 사는 친형 종철 씨도 낙지잡이에 동행했는데요. 아버지 어디 가 있어? 아버지 샤파 끝으로 가서. 그러게 오늘 아버지 찾아서 한 마리네. 샤파기. 저쪽으로? 어 그쪽 가봐 그럼. 저희 제일 큰 형님. 저희 집안에 제일 큰 형님. 낚시 잡으러 왔어요. 도시에서. 인천에서. 낚시가 좋아서 지금. 응 맞아야 되는데? 맞네. 낙지 구멍은 크기가 크고 옆으로 비스듬한 게 특징. 깊이 숨은 낙지를 잡으려면 때론 가슴 깊이까지도 갯벌을 파야 될 정도인데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구멍을 쑤셔봅니다. 야, 지금 낙지치고 꽤 큰 거지, 제일 큰 거네. 이런 거 그런 게 있나요? 아유, 이게 구멍 낙지라고
이제 부르듯 없이 5마리 구멍으로 들어간 것만 찾는 거예요. 소야도 사람답게 형도 뻘락지 잡이에는 일가견이 있습니다. 30년이 훌쩍 지났지만 갯벌도 형제도 변함이 없는데요. 아까부터 안 보인 아버지를 찾아 나섭니다. 제일 많이 잡은 것 같아? 어, 잡았어요? 두 사람의 갯벌 스승이자 사랑하는 아버지 김준배 씨입니다. 진짜 선수는 영하셨네. 야 이거. 나 또 몇 개 잡았어. 명불허전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아버지의 실력인데요. 큰 놈들로만 통이 꽉 찼습니다. 야 이게 사. 어 크다 커. 3분자 잡은 거야? 엄청 크다 엄청 커. 제일 중에 이게 네 개. 네 개 제일 지금. 소혜리 앞바다 아주 자연산 제일 커. 이게 뭐 너 나이 순대로 잡은 것 같은데 크기별로? 난 조그만 거 안 잡았어? 난 이놈들아 조그만 거 안 잡어. 큰 것만 잡지. 크기만 해. 이런 거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맨날? 구멍 보면 아니까. 그러니까 그건 본인이 눈치껏 노력하면은 그 잡을 수가 있는 거라고. 근데 그런 것도 실력이 있어야 돼. 아 그럼. 하마시면 되겠어 이거? 그럼. 아버님이 지금 77세신데 정정하신 거예요. 갯벌 다니면서 낙지 잡고 하시는 게 참 저희들은 존경스럽죠.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도 헉헉대고 땀 뻘뻘 흘리고 다녔는데 아버님은 그래도 노름이 해서 그러지 여유롭게 다니시면서 많이 잡으시는 거예요. 경기를 잡은 거요? 오랜만에 삼부자가 뭉치니 신바람이 나는 낙지잡이. 하지만 소야도 갯벌에 낙지만 있을 리 없죠. 갑자기 형 종철 씨가 갯벌이를 달리는데요. 뭔가를 발견한 모양입니다. 해초 사이를 잽싸게 누비는 주인공. 꼼지락 꼼지락 다름 아닌 장어. 갯벌에서 신봤습니다. 들어가지 있나 봐. 아싸. 장어 큰 거 잡으시오. 아버님이 잡으신 거 아니잖아요. 아, 내가 잡았지. 내가 잡은 거요. 어우, 힘들다. 아우, 이거 되게 심조네. 아버지가 아주 그냥 심조네. 야. 9월 서해안의 붕장어는 불끈불끈 힘의 상징인데요. 그래, 우리 막둥이 오늘 이거 먹으면 잠 못 잔다. 일났어, 일났어. 늘 친구 같은 유쾌한 삼부자입니다. 부자의 터전인 소야도는 10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정조키로 소문난 마을인데요. 어머, 왔어. 네, 오늘 또, 야. 오세요, 야. 오늘 또 많이 잡아왔네. 얼른 오세요, 얼른 오세요. 누님, 우리 남매는 단둘이, 영화 제목도 이제 남매는 단둘이다. 단둘이야, 단둘이. 아버지의 둘도 없는 누님이 준비한 별식 고등입니다. 그렇죠, 천천히. 그대로 천천히 빼세요. 어우, 잘 생겼다 아주. 앵이라 그러는데 고등, 그냥 고등이라 그래야 돼. 충청도 사람들은 대수리라 그러지, 대수리. 사실 종균 씨에게 고모는 어머니 같은 존재입니다. 종균 씨의 어머니는 막내 여동생을 낳고 3년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 사람을 동생을 한 살서 여든 살까지 내가 키리라고 죽을 뻔했어. 엄마네 다 돌아가시고 새끼를 얻어서 잔들 들여놓고 나오니까 아들을 오나면 낳고 죽었어. 그 상태까지 고생하는 거야. 동생도 고생하고 누나도 고생하고 그렇게 살아 한때까지 고생하고. 아, 마누라가 먼저 저 세상 갔으니 어떡이야. 그러게 오남면서 수도 보고 말았지. 참 아팠던 시절, 서로가 있었기에 버틸 수 있던 가족들입니다. 소야도의 유일한 농어 낚시꾼 준비 씨. 아들과 함께 오늘도 농어를 낚으러 인생을 낚으러 바다로 출격합니다.
이게 물때, 물때라는 것은 물, 물 시간, 이제 조수관계, 뭐, 시간, 시간대, 그런 걸 정확히 맞춰야 이걸 잡는다고. 농어를 공략할 미끼는 바로 망둥어. 망둥어입니다. 이게 저 개들이 새우도 즐겨 먹지만은 망둥어도 잘 먹어요. 이게 이제 사람이 치려면 이 쌀밥 먹다가 보리밥도 한 번씩 즐겨 먹듯이, 예, 개 이거 참 잘 먹어 개들이. 어, 또 한 마리 물어봐라. 만조 후 두 시간 사이가 농어들이 수면을 어슬렁거리는 시간. 이제 기다릴 일만 남았습니다. 종균 씨는 바닷일이 아직 쉽지는 않은데요. 아버지는 이 바다 낚시로 5남매를 키워냈습니다. 날이 안 된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 짓을 해가지고 내가 공부를 못한 사람 아니오? 아. 내가 공부를 했으면 고등학교만 나왔어, 중학교만 나왔어도 여기서 안 살았지. 그래도 천상 바다 사나이인 준배 씨. 나 봤어. 둘이 다 물었어. 누가 부자 아니랄까 봐 동시에 신호가 왔는데요. 아쉽게도 한 마리는 탈출했습니다. 아, 큰 거 하나 놓쳤네. 내 거 떨트려. 아이, 시알이 상당히 좋았는데. 아, 그게 상당히 굵은데. 아, 대농이다 대농. 어, 시알 좋다. 아따 좋다 대농. 소야도의 깨끗한 바다만큼이나 생김새도 미끈한 자연산 농어입니다. 네, 인사 한번 하고. 그렇지, 안녕하세요. 물었다 하면 물 바깥으로 이 머리를 내놓고 막 털어. 그 낚시를 빼가지고 도망간다고. 누가 물으면 아, 이거 상당히 미인인지 그냥 내가 놓쳤다고 그린다고. 예. 네. 항상 그러. 항상 놓친 거. 아, 너 놓친 건 크고, 어, 그럼 잘생기고. 아쉬움도 유머로 승화시키는 아버지의 여유. 이번엔 종균 씨도 실력 발휘할 기회가 왔습니다. 입질 예민하기로 유명한 점농어입니다. 오, 저 한 마리 잡았다. 자, 이게 자연산 농어, 점농어 유명. 아, 이쁘게 잘 생겼네. 야, 그 큰 거 하나 잡았다. 쓸만해 아버지? 아, 좋다, 예쁘게 생겼다. 아주 미녀다, 미녀야. 예, 어. 배운 보람이 있네. 얘들 이제 엄마 세상 보내고 또 보내고 얘들이 어렸지 뭐 이제 딸내미는 그때 세 살인가 네 살인가 됐어. 지금 딸내미가 막둥인데 제일 꼴인데 얘가 세 살 먹었을 때 이제 제 엄마가 이제 세상을 뜨고 이제 그 후로 얘들이 이렇게 나이들이 다 어리지. 아, 그래서 이놈들 키우느라고 내가 안 해본 게 없어. 안 해본 게. 그래서 여간 착해요 애들이. 예쁘고. 그러니까 내가 믿고 살고. 야, 이놈들 말썽 부리면 나 벌써 와서 못생긴 여자랑도 데려다 살았지, 그럼. 내일을 또 위해서, 네, 뭐 힘껏 또 노력하면 돼요. 희망을 가지고. 네, 또 저, 혹시 알아 또. 아, 내일은 또 더 잡을지도 모르고, 또 아무래도 할 수 없는 거고, 뭐, 네, 사람이 뭐, 좋은 내일은 하는 거지. 새로운 내일을 기다리며 부자는 집으로 향합니다. 대물농어 어깨에 걸치고 가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준배 씨. 사랑은 아무나 안 하지. 사랑은 아무나 하나. 콧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네? 좋아서 신조차고 떨어진 나무. 그러면 왜 이렇게 떨지? 아, 기분이 짱이지 뭐요. 기분이 짱이지. 그럼 새우지 아주. 여자 만난 거 더 반가워.
직업이 그거니까. 한편 종균 씨는 콧노래 대신 휘파람을 불고 있는데요. 뭐 하시는 거예요? 갈매기 밥 주고 있어요. 얘들 내가 키우는 애들. 갈매기 아빠인 종균 씨는 기러기 아빠이기도 한데요. 집사람하고 애들은 도시 교육 때문에 도시에 나가서 있고. 얘들이 그래서 가끔 외로울 때 친구 부르면 잘 와요. 앞쪽 버티자. 외로워야 사람이라지만 삼사리가 늘 즐겁기만 할까요? 그날 오후 종균 씨의 보물을 실은 배가 소야도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금쪽 같은 딸들입니다. 야, 너 내일 학교 안 가? 안 가요. 엄마는 왜 안 나와? 엄마 보지 않았어. 세 살 막둥이까지 품에 안으니 살맛 나는데요. 했었네, 다니는 하고 오늘 하고. 어? 이제 잘 했었네. 보고 싶어가지고 울었어. 매니가 맨날 보고 싶어 울었어. 인사했네. 얼마 만에 오세요 여기는? 한 달 만에요. 방학 때 휴가차 한번 내려오고요. 네. 아빠 할아버지 집에 있어? 응, 할아버지 배나 가셨어. 배나 가셨어. 할아버지! 묵뚝뚝한 준비 씨도 살살 웃게 만드는 손녀입니다. 그 소녀들 주려고 싱싱한 핵감을 잡아 오는 길입니다. 이거 낚었네. 뭐야? 농어. 농어? 농어. 이거는 뭐? 방어. 방어. 그렇지. 잘하네. 그 밑에 있는 건 뭐? 우럭. 우럭? 우럭. 우럭? 3종 세트네. 3종 세트. 작아서 그러지. 그래. 맛있어? 뭐가 더 맛있어? 방어. 이게 제일 맛있어. 이게? 이게 제일 맛있고 방어가 맛있고 다 맛있어. 네, 아버지 배 대고 오세요. 아, 죽겠다 이거. 가족들과 보낼 저녁 생각에 입이 귀에 걸린 아빠 종균 씨. 저희 땡큐. 잘 먹겠습니다. 딸들 먹일 생각에 횟선은 손에도 더 힘이 들어가는데요. 할아버지 오토바이 타고 오실 거야. 준배 씨도 서둘러 달려왔습니다. 아이고 내려왔어요. 네. 할아버지 보러 왔어요? 네. 아이고 고마워요. 할아버지 아픈 데 없어요? 아, 그럼 건강하고 막걸리 잘 먹고 여건 좋아요. 건강해요. 너희들이나 건강해요. 두 남자만 있던 집이 오랜만에 꽉 찼습니다. 한번 나가자. 제일 큰 거야, 왕큰. 아, 아이고 고마워요. 아우. 아빠는? 응, 아빠도 멘트 하나 해야지. 아니야. 오랜만에 얘기 봐 보니까 더 맛있네. 응? 아버님 외롭지 않으세요? 아이, 난 너희들 있어가지고 너무 잘해주고. 그래가지고 뭐 애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 너희들이 다 어디서 좋은 사람 데려다 살라 해도 내가 너희들 때문에 안 데려다 살지 않네. 전국 있는 아줌마들이 욕을 날진 모르지만 아주 좋아요. 우리 며느리들이 여간 잘해요. 아주 예쁘고 아주 뭐 미인들인데 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아버님. 아이고 고맙다. 이 순간만큼은 세상 부러울 게 없는 두 남자입니다. 파이팅! 그날 밤. 이지 몇 마리 잡을 거야? 열 마리 잡아야 돼. 근데 개 잡는 거 좋은데 밤이라 절대 넘어지면 안 돼, 알았지?
넘어지 못해. 근데 항상 바닷가에서 조심하고. 어? 우리도 출발. 가자. 출발. 딸들과 이웃집 아이들까지 대동하고 해루질을 하러 가는 길입니다. 바가지 잡을 때는 발로 이렇게 밟아. 그래 손가락 안 다친다, 안 물린다. 개 잡는 방법은 아저씨가 가르쳐줄게. 알았지? 해루질은 횃불이나 랜턴을 밝혀 불빛을 보고 달려드는 물고기를 잡는 전통 방식인데요. 물이 빠진 밤바다엔 각종 해산물이 지천입니다. 여기 가네, 저기 가네. 들어가도 돼. 예, 아줌마 봐봐. 얼마나 이게 좋은지. 예. 수지야, 이제 이거 봐. 이게 이제 큰 동작들. 이게 크면 이 발이 그 왕개짓발 되는 것들이. 수지야, 예지 이거 봐봐. 이게 암놈이야, 순놈이야? 순놈. 어떻게 알아? 요거. 오. 이게 선수인데? 응? 자, 또 암놈 한번 잡아볼까 그러면? 암놈. 응. 안놈은 알이 많아. 어, 어디 보자. 와, 여기 있다. 잡았다, 예지. 잠깐 했는데? 와, 이건 잡고 했네. 야행성인 소라는 기본. 많은데 한 번만 딱 갔다 갈까? 이거 봐, 낙지. 낙지. 어디 낙지가 있어? 여기 낙지. 여기. 대박. 소라 있나 한번 봤는데 야, 낙지가 나왔네? 와. 처음 도전해본 해루질에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아이들. 어느새 통이 가득 찼습니다. 우리 맛있게 삶아 먹고 구워 먹자. 네, 그래요. 먹어줄게. 자, 먹을게. 자, 먹자. 소라 좋다, 이거. 어우, 순놈이네. 조개는 뭐니 뭐니 해도 숯불에 구워야 제맛이죠. 나는 타봐. 타닥타닥 조개 익어가는 소리에 침샘 폭발합니다. 이제 주무시잖아, 그렇지? 오, 야. 따 이거 떠 끄적끄적끄적. 왕소라. 오, 왕소라. 넘버 투 소라, 넘버 투 크게. 어, 맛있겠다. 예, 넘버 투. 소야도표 소라. 살이 통통한데요. 맛있어요. 잡으면 어떠세요? 아, 힘들게 잡았는데 정말 맛있어요. 네. 나는 까는 게 재밌어. 아빠 구워 먹자, 야. 이거 맛있네. 응?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니 더 맛있는 밤입니다. 바쁜 섬의 하루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네, 정준아, 다 됐냐 해? 다 됐어, 다 됐어, 다 됐는데. 네. 한 잔 먹고 가봐. 뭘? 친척 형수인 영희 씨입니다. 오늘 좀 수확 어땠어? 아유, 잘 잡혔어? 오늘 많이 못 잡았어요. 아침에 두 마리, 2마리? 저녁에 한 마리. 아이고. 잡은 고기도 마음도 서로 나누며 사는 사이인데요. 오늘 꽃게 잡이는 언제 하는 거야? 이제 내일 아침에 나가볼까 하는데 이제 꽃게가 네? 얼마나 걸렸을까 물어봤다. 아이, 많이 즐겼지 뭐. 되게 많이 잡혀야 할 텐데. 많이 잡으면 이게 먹을 거라 줘. 먹을 거? 아이, 그럼 아침에 먹자. 알았어. 소야도의 가을은 해꽃게가 돌아오는 계절. 영희 씨 부부도 출항했습니다. 부부가 꽃게잡이에 나선 지는 20년이 훌쩍 넘었는데요. 김영희 씨, 고생이 많어. 영희 씨는 시아버지에게 배운 꽃게잡이로 새남매를 키운 억척 여장부. 저번에 몇 개 걸렸대? 이거 저 안 된 거 같아요. 꽃게 처림을 감안하면 아쉬운 양인데요. 그래도 맘만큼은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소야도 해꽃게입니다. 젊은 시절 도시에 살던 영희 씨는 남편을 만나면서 고향 소야도로 돌아왔는데요.
어땠지? 나 처음에 봤을 때 어땠어? 응? 별로였어. 별로였어? 근데 어떻게 만나서 살까? 별로였는데 만나보니까 진국이야? 어? 처음 봤을 때 별로였는데 자꾸 보니까 괜찮더라고. 꽃게잡이도 그런 남편 같았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지만 지금은 꽃게잡이 어부가 된 게 참 잘한 선택이었다는데요. 부부는 오늘도 행복하게 항해 중입니다. 그날 오후 종균 씨가 집을 나섰습니다. 아침에 약속을 잊지 않은 영희 씨의 호출입니다. 이 귀한 꽃게를 그냥 이렇게 삶아놨어. 아이고, 아이고. 꽃게 잡는다 애쓰는 건데. 예. 고생했네. 동생이라고 불러서 먹이네. 그녀가 예, 이 영광이네 영광. 와이프는 잘 갔어? 응? 어제 애들하고 잘 보냈어. 뚜껑을 따자마자 달큰한 꽃게 향이 진동합니다. 꽉 찼다. 이거 빈틈이 없다. 야, 꽉 찼다 이거. 꽃게잡이로 일찍 자리 잡은 영희 씨 부부는 종균 씨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많은데요. 열심히 하면 돼. 뭐든 젊었을 때 열심히 하면은 끝이 보이는 거요. 알겠습니다. 뭐 듣는 거 있으면 얘기하고. 네, 알겠습니다. 어. 아버지가 많이 도와주셔서. 그렇지, 아버님. 아버지 노하우를 좀 하나씩 하나씩 배우고 있는 종균. 그렇지. 뭐 형님들 종류는 종류는 못 속이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노하우를 잘 이어받아. 알겠습니다. 소야도 사람들의 정도 가을처럼 깊어갑니다. 소야도는 참 작은 섬입니다. 하지만 그곳의 갯벌도 삶의 기쁨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바다처럼 넓은 가슴을 품고 바다가 주는 것에 감사할 줄 알기에 살아볼수록 살맛 나는 섬. 서로가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기에 외로움도 기꺼이 이겨낼 수 있는 곳. 소야도는 그런 섬입니다.